자,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대 자기 선언 중에 네 번째 선언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청년 시절에 그렇게 눈물 흘리며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고 맹세하고 맹세했을 때 가장 가슴 두드렸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정말로 양들을 위해서 죽는 목회자가 되겠노라고. 정말로 이 구절만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런 일을 지금도 기억을 해봅니다. 직업이 양을 치던 목자였던 이 다윗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거 우리 모두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부모님이나 형제들한테 무시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또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는지 몰라요. 또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가 또 성성장구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는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정말로 목숨 하나를 연명하기 위해서 정말로 구걸해야 했던 그런 과정도 겪었던 사람이 이 바로 다윗 왕이었죠. 자, 바로 그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진실로 그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면서 목숨을 연명했던 그런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별히 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이 양이라는 동물은 저와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참으로 순한 면이 있는가 하면 참으로 고집스럽고 한 가지 길밖에 모르고 또 이기적인 그런 동물이 또한 이 양이라는 동물이에요. 방향 감각이 없고 또 눈이 나빠서 바로 눈앞에 있는 움직임을 보고 따라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고 또 왔던 길로 다시 오는 또 기소 본능이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양이에요. 특별히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무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그 외부 침입자가 나를 해하려 할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방어하거나 거기에서 대책을 세울 어떤 것도 없는 게 바로 이 양이에요. 만일에 이 양이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이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막 날뛰는 거였다면 외부로 가려면 아마 우리 한국에는 특별히 소를 이렇게 콧두레를 이렇게 껴서 이렇게 꽃비를 만들어서 소를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양이 그렇게 해서 키워야 될 존재라면 아마 목자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고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고 목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양이에요. 자, 이 양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목자예요. 이 양은 목자가 아니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부의 어떤 존재가 나를 헤아려 침입했을 때도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어떤 먹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목자가 인도하고 목자의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이 양이에요. 바로 그 양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죠. 특별히 창세기에서부터 이 야곱은 자기의 열두 아들을 위해서 출복기도 할 때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이는 목자라고 창세기 49장 24절에서 말씀했고, 그지 외에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라는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했고, 에스겔 선지자도 말씀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시편에 있어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도 말씀했고, 자, 수많은 구절이 바로 하나님은 목자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0편의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시편 79편 3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성경 수 없는 곳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 수 없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자기를 공개하고 자기를 밝히고 자기를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구약 성경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붙여졌던 그 이 목자라는 개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에게 대입시켜서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성경 기자들이 목자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는 얘기는 아무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을 공개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양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런 선한 목자이심을 이 시간에 공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이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일 첫째, 자,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다.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바로 앞에 양의 문이 바로 주님 자신임을 선언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도적이라는 존재와 대비를 시키셨습니다. 자, 오늘 이 선한 목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입니다. 자, 착한 목자, 헌신적인 목자 그런 수준이 아니고, 어떤 이 단어의 의미가 excellent, 단순한 굿이 아니고 excellent, 어떤 곳에는 servant 이런 의미로 설명되고 있는데, 자,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목자로도 비유하셨지만 또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철저하게 이 양이었다는 거예요. 자, 주님 스스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해 주셨고, 또한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는 죽음을 맛보려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그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잡혀 죽어야 할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까 양의 특징에 관해서 말씀을 했다시피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로 순진하고 또한 아주 고집스럽고 목자가 아니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양이에요. 자, 거기다가 성경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성인된 어른 양도 그런데 더군다나 어린 양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정말로 순진무구 그 자체가 바로 이 어린 양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참으로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은 그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에게는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한 양으로서의 죽음이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생명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서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에게는 철저하게 양으로서,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로서의 죽음이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제물로서는 철저하게 양으로서 그는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을 때, 그는 싸우겠다고 나아갔을 때 이 사울왕은 참으로 걱정되는 마음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용사요, 너는 소년에 불과한데 어떻게 네가 골리앗을 대적하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 이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나를 공격하면 수염을 잡고 쳐 죽겠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 다윗은 양을 칠 때 사자가 나타나거나 곰이 나타나거나 이리가 나타났을 때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그가 따라가서, 그 입에 새끼가 있으면 따라가서라도 그 입에 새끼를 움켜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도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쳐왔는데, 자, 사자와 곰을 상대할 수준에까지 성장하는 그 과정이 있었겠죠. 자, 이가 진짜 10대 초의 소년이었다면 사자나 곰을 상대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때 두려움을 가졌다면 성인이 되어도 끝내 사자를 위해서 달려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제 나중에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자기 몸으로 사자를 상대 못했다면 물맷돌을 들어서 사자의 정수를 맞춰서라도 끝까지 자기가 캐야 하는 이 양은 구해내고야 말겠다는 이런 굳은 목자의 의식을 어릴 때부터 가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든지 내 양을 건드리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용삼이 없었습니다. 나의 몸이 작고 내가 힘이 있고 적군을 떠나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정신입니다. 자, 제가 저희 집에도 이게 동물을 한번 길러보았는데, 저희 집에 이 강아지와 이게 고양이를 이게 같이 이게 키워보았는데, 자, 평소 때는 이 고양이가 강아지한테 꼼짝을 못 합니다. 맨날 강아지한테 당하고, 그 막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끼를 낳기 시작한 겁니다. 참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강아지가 이 고양이 새끼를 과연 그냥 둘 것인가? 참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자기 새끼가 있으니까요, 고양이가요, 얼마나 사나운 존재로 돌변했는지, 이제는 전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강아지가 고양이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한 분은 이 강아지가 고양이 새끼를 해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의 액션이 마치 이 고양이가 볼 때 자기 새끼를 해치려고 하는 액션으로 보였나 봐요. 고양이가 그냥 강아지한테 달려가서 핥혀버리는데요, 막 이 강아지는 온몸에 상처를 입었고 막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장면을 제가 보고, 야, 역시 동물도 사람도 자기 새끼의 안전을 위해서는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돌변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확인해 보았는데,
바로 다윗은 이런 자세로 양을 쳤고 양을 보호했고 이런 사람으로서 자기 주어진 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정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로 이 다윗을 세울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싹꾼 목자와 선한 목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good shepherd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알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선한 목자임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님 목숨을 거는 존재가 아니라 목숨을 바쳤던 그런 우리의 선한 목자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싹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가 왔을 때 평소 때 자 우리가 싹꾼 입장에 한번 서볼까요? 자, 싹꾼도 이 양이 물려가는 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사자가 왔을 때는 사자한테 당해낼 수가 없어서도 사자를 이길 수가 없어서도 사자한테 가서 양을 구해올 마음을 먹지 못합니다. 아니, 사자는 강한 존재고 나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아무리 좋은 목자라도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먹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목자는 내가 힘이 약하고 강하고 거기에 개념치 않습니다. 진정한 엄마는요, 이 자식들이 내 자식을 누가 하려고 하면은 내가 힘이 작고 모자라고 그거 재볼 시간이 없습니다. 내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내 자식의 목숨을 해는 일이면 상대가 누구든지 아무리 강한 줄 알지라도 그냥 태어나서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으라도 자식을 보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엄마이듯이 진정한 목자는 상대가 사다이든 사자보다 더 강한 자라 할지라도 내 양을 위해서는 내가 나가서 양을 구하겠다는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마음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를 상대할 마음을 먹었던 거죠. 실제로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자를 상대합니까? 어렵습니다. 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이 다윗은 이 부분에 관해서 양을 내가 지키고 보아야 되는데 이 분야에서는 너무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사자를에게 달려가서 그를 주먹으로 쳐서 죽일 정도로 그게 한 분 두 분의 경험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수없이 그런 마음을 품었고 그렇게 훈련 받았고 그렇게 했고 그렇게 이루어냈고 이것이 몸에 체득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바로 이러한 존재가 진정한 목자이지만 싹꾼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 나는 싹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이지 내가 양을 위해서 피해를 볼 이유도 없고 양을 위해서 죽어줘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싹을 위해서 일하는 싹꾼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는 자기가 위협을 당하면 그는 여지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자, 오늘날의 이 목회 환경에 있어서 이 양과의 목자의 관계를 비유해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많은 부분의 목자들이 양을 버리는 것도 너무 쉽게 버리는 걸 우리는 목격하고 있고 또 많은 부분의 양들도 너무 쉽게 목자를 배신하는 장면도 많이 보아집니다. 정말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또한 이 시대임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선한 목자는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예수를 아는 것과 같이 목자가 양을 아는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목자가 양을 알려면 항상 목자는 양을 살펴야 됩니다.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이 목자의 환경은 양 다 개개인을 따로따로 다 압니다. 자, 이놈은 성질이 있고 이놈은 온순하고 이놈은 몸이 약하고 이놈은 조금 지혜롭고
이놈은 어떤 음식을 잘 먹고, 이놈은 어떤 음식을 못 먹고, 이놈은 설사를 하고, 이놈은 잘 토하고, 자, 이런 그 양 개개의 특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요,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는 이 양과 목자의 서로 이 알매 관계, 이 친밀성에 관해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자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도 신이시고 아들 예수님도 신이세요. 이 두 분에는 신적 영광을 교류하고 교제하시는 신적 위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위격 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들의 가르쳐 완벽하게 아십니다. 아들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르쳐 완벽하게 아십니다. 바로 이런 알매 관계와 같이 양도 목자를 그렇게 알아야 되고 목자도 양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양도 목자의 음성이라면 목자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관계, 그 다음에 목자도 양의 전부를 아는 이런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믿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7대의 자기 선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구하고 계십니다. 저가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들의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양이 되어야 된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알고 목자의 시킴대로 감격되어 있는 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도 언스탠드를 못해. 나의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누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언스탠드를 못해. 이적을 보여줘도 언스탠드를 못해. 선언을 통해서 설명을 해줘도 언스탠드를 못해. 그러므로 너희는 진정한 내 양이 될 수가 없다. 내 양이 아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라는 대로 하게끔 되어 있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영접지 아니하고 나를 알지 못하니 내가 지금 얘기를 해줘도 설명을 해줘도 그걸 믿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니 너희들은 내 양일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 이 목회 환경을 봐보면 이제는 성도님들이 목자가 되고 있고 목사님들이 양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목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22년 전에 어느 교회 그 전도사로 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내 말만 잘 들으면 앞으로 내 시킨 대로만 잘 하면 당신의 앞날이 훤해질 것입니다. 제가 이 이민생활의 경험도 많고 교회 또 장로님으로서 여러 가지 경험도 많다. 이게 내 말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 내 시킨 대로 잘만 하면 앞으로 우리 전사님의 앞날이 편하게 뵐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목자이고 저는 양에 불과했습니다. 자, 오늘날의 이 작은 교회 소규모 교회 목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목사님들을 초빙할 때 규칙을 정해주면서 자 앞으로 이런 원칙대로 하면 되고 뭐 재정이나 이런 데는 목사님 일체 관여치 마시고 그냥 말씀이나 절 가서 신방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우리 교회는 우리가 다 우리 장로들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목자가 누가 양인지를 잘 분간이 안 가요. 자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양은 자기가 자기를 어쩔 줄 모르는 존재가 양입니다. 목자를 이렇게 부리는 게 그게 양이 아닙니다. 자, 그분도 오늘날 우리 교회의 행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러한 관계, 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양은 목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관계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에베소서 5장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을 조심같이 하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는 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이런 관계로 똑같이 비유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도 인도하여 한 무리로 만드는 목자이시다. 자, 여기서 주님은 자기 양만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이방인들, 바로 우리 이방인들도 인도하여서 한 목자 아래 한 무리가 되게 하려 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목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목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보다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적 개념의 목자의 개념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신약적 개념은 자, 목자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양인 줄도 모르고 있는 정말로 무지몽만 상태, 정말 자기가 목자 아니면은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어떤 생명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 무지몽면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양들도 우리 아래 들게 해서 정말로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이신 예수님 아래 있게 하기 위한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예요. 자, 오늘날 우리 한국의 목회 환경을 보십시오. 양계 목자의 관계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만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만 성도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서로 벽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가 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한 무리입니다. 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다 형제 자매입니다. 다른 게 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형제 자매여 우리 다 같은 한 목자이는 양입니다. 우리 교회만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 교인들만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형태 이것도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이것도 아주 지금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목자가 아니라 이방인의 목자가 돼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한 목자 안에 한 몸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에베소 2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이미 2000년 전부터 우리 이방인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젠 성령을 통해서 자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 선교 명령은 아직도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들을 찾아 나서서 떠나는 게 이게 선교예요. 이게 전도예요. 타 문화권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예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 목자가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당신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목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한 목자 안에 한 무리가 되게 하기 위한 이 사명이 바로 이 시대에 주어진 선교의 사명인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기적인 목자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 목자들도 어떻게 하면 구원하겠다는 아니 그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아울러 우리 주님은 썩은 목자, 거짓된 목자를 책망하셨습니다. 특히 에스겔 34장에 봐보면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찐 양을 잡되 먹이지는 않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그리하여 목자가 양을 버려 양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고 유리방황한 것은 목자가 양을 찾지 않고 자기만 먹이고 양을 먹이지 아니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강해하지도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않고 상한 자를 싸매지도 않았고 쫓기고 있는 자를 구원치도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가 이스라엘의 목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친히 나타나서 내가 친히 내 양을 챙길 것이며 내가 친히 내 양을 먹일 것이며 내가 친히 내 양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친히 양을 먹이고 친히 양을 키우러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내가 바로 인류를 생명으로 인도할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친히 양들을 키우고 양들을 보살피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양이 병들었다면 고쳐야 됩니다. 양이 상처를 입었다면 싸매만 됩니다. 쫓기고 있다면 그를 구원해야만 됩니다. 그가 들짐승에 밥이 달려가면 반드시 그 양을 구원해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병이 들어도 병 고치지 못합니다. 상처를 입어도 상처를 싸매지 못합니다. 이단 사상과 잘못된 교리들이 찾아와서 내 양들이 속수무책으로 이단 사상에 빠져들어가는데도 그거 하나 해결을 못합니다. 오히려 이단 사상에 빠졌던 분들이 와서 교회를 개탄하고 목사를 욕을 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양의 우리는 비대에 가지만 그 안에 있는 양들은 정말로 파리하고 메말라가고 굶주려가고 있는 이 시대임을 우리는 목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라는 선언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주님이 직접 자기 양을 목자에게서 빼서 챙기겠다고 말씀을 에스겔서 34장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좋은 꿀을 먹이겠고 좋은 우리에 있게 하리라고 에스겔 3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 양과 양,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시대의 작은 목자들에게 양을 갖다 놓고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살찐 양과 못된 양을 갖다 놓고 왜 당신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양은 이렇게 파리하고 이렇게 야위고 이렇게 병들었는가, 도대체 당신은 목자로서 무엇을 하였는가 라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함을 받아야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여서 그가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 피값을 우리에게 찾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에스겔이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이 파리하고 양이 못되고 양이 굶주려 있고 상처받고 병들어 있다면 이것은 목자의 책임이다. 그래서 양을 옆에 놓고 목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양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 양이라 할지라도 살찌고 건실하게 키우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MSG 먹으면 맛은 좋지만 몸에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를 건실하게 키울 때 진정한 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성공지향주의 목자는 양이 자기에 붙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로 목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목자를 위해서 양이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목자가 세워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양과 목자는 떨어질 수 없는 불과 분의 관계입니다. 양도 목자가 있어야 살고 목자도 양이
존재할 때 존재의 의의가 있는 존재가 목자인 것이에요. 이 둘은 반드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목자인 나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이 해롭다면, 양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던질 각오가 되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처럼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바로 이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를 예언하기를, 제가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다니거니와 늙었을 때는 남이 그에게 띠띠어서 그가 원치 아니한 곳으로 다니게 할 것이다.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양을 키우는데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예수님이 말한 선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바로 이런 목자에 관한 자세로 사도 바울도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면서까지 양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시기 위해서 준순교를 했습니다. 나머지 열한 제자는 모두가 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서의 자기 목숨을 버렸던 열두 사도의 순교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종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성공하겠다고 나서는 분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줄 아는 목자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지금 성도들은 그러한 책임 있고 의식 있는 목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주님은 오늘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고 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는 양이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 때문에 돌멩이를 들어서 이제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죄인을 알며 죄인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을 하면 돌멩이가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 해서라도 이 양의 생명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싶은 자기 목숨을 거는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씀을 던지는 순간 돌멩이가 돌멩이를 들어서 예수님을 치료했던 장면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참된 메시지를 전하면 돌멩이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잘못된 메시지를 비판하면 역시 돌멩이가 날라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날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날려옵니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날라오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서 돌멩이가 날라옵니다. 진정한 이 시대 양의 생명을 위해서 돌멩이도 맞을 각오가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목자도 이 시대에 요구되는 참된 목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철저한 양이 되면서 우리에게 귀한 목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철저한 양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된 철저한 선한 목자의 자세로 그들을 돌보고 키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바로 섬길 때, 목자장이신 그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썩지 않는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믿고 정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